아무렇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정치 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월 4일 이효 여사를 만났던 비공개 면담 녹취록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라고 했다는 안철수 의원 측의 주장과 다르게 그다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호남을 둘러싼 갈등과 지지 그리고 영향력이 준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참 씁쓸합니다. 누군가에 의존하는 새정치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정치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라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더 I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허위사실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승호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검찰은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주신 씨 병역비리 허위사실 재판도 이와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징역형을, 다른 사람은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는 비슷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나 양성호 등의 검찰 공소 사실에서 중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똑같은 법에 대해 전혀 다른 구형을 내리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쟁점이기에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법률로만 따져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한다면 검찰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해야 마땅합니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양승호 등에게는 300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최소 금액을 구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대부분 낮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해야 500에서 7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 구형은 세게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은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서 황당하게 벌금 하한선과 그 밑으로 구형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검찰은 양승호 등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처벌 기준보다 적은 이유를 박원순 시장이 소치하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원순 시장과 정몽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후 각자가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양승호 등을 위해 소취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자체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내와 가족들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소치하를 했지만 양승호 등은 소치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재판을 원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치하 때문에 구형을 적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하여 공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형은 법적 처벌에도 못 미쳤습니다. 검찰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을 처단할 의지가 없거나 박원순 시장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사항이지만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내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과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의 벌금 3에서 500만 원 구형은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왜 검찰을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말보다 권력의 개라고 부르는지 검사들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아직도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시는 우리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홍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예, 너무너무 춥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갖고 오셨나요? 또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 12월 27일 날 그 시청광장 옆에 보면은 국가인권위 이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한규엽 최정면 씨 이 두 노동자들의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올라가신 지 꽤 되셨죠? 아, 210 며칠이 훌쩍 넘었고요. 저때 당시가 200일을 맞이해서 200일 연말을 위해서 좀 그림을 좀 담아봐야 되겠다 해서 촬영해 놓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좀 여러 소녀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오늘에서 이제 예, 보여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참 그 기성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질문들이 좀 나왔어요. 뭐 소주 한 잔 생각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왜 그 뭐 정형화된 것 그 질문들이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질문을 굳이 하셨는지? 사실은 저게 이제 저 혼자 단독으로 취재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TV가 이제 연말에 네. 새해를 준 그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할 때 이제 공동 취재를 했던 거고요. 네. 저기 저 질문은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만 제가 이제 추출한 거고 제 질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저분들이 왜 그곳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보다는 아 200이 사실상 사람이 200일 동안 저 높은 곳에서 그 올라가 있으면 그 심정이 어떨까, 가족들은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런 것들 좀 한번 묻고 싶었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좀 저사분들의 심리 상태도 좀 보고 싶었고 엿보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영상 보면은 이제 그 바람 깃발이 좀 세월호 깃발이 엄청나게 바람이 날리고 이날도 엄청 추웠는데. 네, 엄청 추웠어요. 영상 보니까 뭐 물이 꽁꽁 얼었다. 네.
진짜 그 오히려 그뭐 이게 땅바닥이나 이게 산이나 이런 데보다 저기가 저런 데가 더 춥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높이가 70m예요. 아, 70m. 70m에 그 전광판 폭이 20m입니다. 아, 그 20m에 사실 이 안전고리 없이 저 정도의 바람은 굉장히 위험한데, 물론 이제 200일 넘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함이 있어서 그런데 안전장치 없이 저렇게 그 텐트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날씨까지 혹한의 날씨까지 해서 굉장히 보기에 위태위태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요즘 소녀상에서 그 청년들도 노숙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떤 위험도는 저쪽이 굉장히 더 그렇죠. 많이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을 이참에 좀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그 200일 넘게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들 며칠씩 못 보면 되게 이제 보고 싶고 하는데 다들 가족이 있는데 정말 가족이 보고 싶은 그러니까 뭐 영상 통화나 뭐 이런 건 하겠지만은 사실 그냥 영상 통화하는 것보다 만나서 같이 안고 끼안고 뽀뽀하고 이런 정말 아이들을 되게 그리워할 텐데 아빠 입장에서 되게 힘든 부분이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의 이제 가장으로서 뭐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뭐 보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화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자기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했는데 다시 지금 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분들한테는. 앞으로 자기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직장에서 지금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뭐 분노 이런 거보다는 너무나 절실한 거죠. 이 직장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참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멘탈 가지고는 저렇게 위에 올라서 저 200일 넘게 생활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저분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뭐 영상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의 책임감. 저분들이 어떤 뭐 정치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정말 뭐 이렇게 빠삭하게 잘 알아서 하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책임감. 그리고 자식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참고 계신 건데 자 영상 그 지금 이제 인터뷰는 이제 그 휴대폰으로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뭐, 보통 이제 그, 지금 왜 올라가 있느냐라든가, 그 어떤 뭐 노동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저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현안 문제들 가지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단호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저렇게 가족 얘기, 누가 제일 보고 싶냐, 뭐가 제일 먹고 싶냐,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냐, 이런 어떤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거 얘기했을 때에는 굉장히 목소리도가 좀 차분해지고, 톤도 낮아지고, 좀 허탈하기도 한 그런 목소리에서 그런 걸 이렇게 묻어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잠도 자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는 그냥 항상 노동운동 뭐 정규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게 자꾸 나가는데 저는 인간적인 고뇌라는 인간적인 힘듦, 아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길바닥이라는 그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 영상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서 하는 질문들, 뻔한 질문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소주 한잔 생각나느냐, 이런 정말 인간적인 그 감성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이런 그 어떤 언론에서 볼수 없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내면이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는 2012년, 세금을 단한푼 올리지 않고도 온 국민에게 복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 약속했던 대선 후보가 있었으니 해조선 불지옥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의 공약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녀의 꿈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도 전에 알수 없는 이유로
기억을 잃게 되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사라진 복지 공약. 저 대통령 할 거예요. 대통령? 국어도 못하는 네가? 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씩 드릴 거예요. 영유아 보육, 교육도 나라에서 다 지원하게 할 거예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할 거고요. 대학생들 등록금도 반값으로 만들 거예요. 이거 다 증세 없이 할 거예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잔해. 너 이거 마시면 나한테 말한 공약 꼭 지키는 거다. 아 몰랑. 3년 뒤. 여기 숨어 있었네. 너 여기서 뭐해? 어? 오랜만이네요. 저 순방 다니느라 그동안 바빴어요. 미국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오고 유럽도 다녀왔어요. 패션쇼도 나가보고 세계 각국 음식 먹방도 해봤어요. 얼마 전엔 중동 가서 낙타 고기 먹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도 빨리 중동 가서 낙타 맛을 봐야 할 텐데. 메르스인가? 너 진짜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공약 지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어? 증세 없이 다 공짜로 해주겠다며. 근데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냐고? 제가요? 그게 무슨,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데. 와, 나 크크크크 씨발 크크크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봐. 미안해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지우개? 어디서 지우개 같은 소리야?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원 준다며.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만들겠다며. 애들 보육비 나라에서 100% 지원하게 하겠다며.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이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사라진 복지 공약. 기본소득, 녹색당이 더 아이엠피터에 사전에 보낸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이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 저는 기본소득의 핵심이 바로 인간다운 삶으로 봤습니다. 사람마다 분명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다운 삶은 최소한 인간답게 밥을 먹고 인간답게 잠을 자면서 또 인간답게 생활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조선, 각자도생, 혼용무도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인간다운 삶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부터 생깁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로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다소 도발적으로 기본소득을 이번 총선에서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확보를 고려해 올해 안에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소득세를 징수하고 제1단계 추진 전략으로 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우선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소득세 보편 증세와 생태세 확보를 통해 제2단계 작업인 기본소득의 전 연령대 확대 추진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녹색당이 디테일하게 내놓은 계획들,
예를 들어 4대강이나 자원외교 같은 나쁜 정책에 쓸 돈을 줄여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함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을 핵심적으로 실현하는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의 짧은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거대 정당 사이에 낀 소수정당, 대한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녹색당. 녹색당이 과연 어떤 정당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주원 비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대체한 지가 네. 별로 안 됐죠? 네네. 그래서 원래 2012년에 이제 창단됐다가 네. 19대 총선 때 네. 투표에 실패하셔갖고 이름 네. 뺏기셨다가 헌법 소원을 하셔갖고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녹색당 더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갔다가 이제 네. 이번에 다시 이제 녹색당으로 했는데 네, 네. 이 우여곡절 끝에 녹색당이라는 네. 이름을 찾으셨는데 그 과정을 좀 잠시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난 게 2011년 3월 11일인데요. 그 위에 이제 녹색당 장당이 시작이 됐는데 2012년 3월 4일 날 저희가 장당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한 달 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제대로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총선 때 저희가 0.48% 득표를 해가지고 그 당시 정당법이 2%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자동으로 등록 취소를 시켜버리고 4년 동안 그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당하고 한 달 만에 이름을 뺏겨버렸고요. 아, 등록 취소되는 한 달 만에 네, 황당한 상황에 예, 그래서 멘붕에 빠졌는데 어쨌든 다시 추스려가지고 재창당은 했는데 선관위에 이제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녹색당으로 해야 되는데 녹색당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녹색당하고 저희가 조그맣게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또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녹색당 플러스다. 더 녹색당.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 아,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플러스 작게 넣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글로 더하기를 넣게 됐어요. 녹색당 더하기. 근데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녹색당 자체를 그 네. 득표율에 못 미친다고 그 네.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안 가는데 저희가 선관위 막 직원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고 왜 플러스 안 되냐 했더니 선관위원장한테까지 결재를 자기들이 맡았대. 이례적으로 선관위 이제 안 된다 그랬다고 근데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당 이름을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건 자기들도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진 자들끼리 뭉쳐갖고 부잣집 사람들이 네. 모여갖고 야, 그렇죠. 조그만 가게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네. 막은 거죠. 제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성정당이야 뭐 이름에 대한 애착은 별로 없잖아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고 수시로 이름을 바뀌니까 바꾸니 근데 우리는 이제 녹색당이 전 세계 공통 이름이니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녹색당 더하기로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했는데 2014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거 예. 정말 되게 역사적인 판결을 받았어요. 진짜 떨렸습니다. 제가 선거를 들었는데 야 이거 기각하면 우리 녹색당 더하기로 지금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도 어떻게 녹색당 더하기로 선거에 나갈 수가 있나 이름이. 그렇죠. 예. 정말 마음이 좀 쫄았는데 어쨌든 네. 예, 이름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어떤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는 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네. 모든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있는데 네. 어떤 득표에 따라서 네. 지지한 사람이 많으니까 너네는 정당이라고 인정을 받고 네. 지지한 사람이 많이 적으니까 너네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게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오는 뭐 1등만 성공하는 네, 네. 그런 사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지배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서름 어떤 게 제일 큰가요? 이제 우리도 몰랐는데 막상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창당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는 법조항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름 뺏긴 거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 또 우리가 막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서럽거든요. 네, 선거 때가 그렇죠. 되면 돈이 없어서 서럽는데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려면 1,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네. 큰 부담입니다. 많이 후보를 내려고 했을 때는. 근데 그 조항도 찾아보니까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박정희 정권 때 부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기득권의 장벽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득권의 장벽이 아니라 사실은 독재를 하려고 만들었던 법들이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법인데 어쨌든 우리는 독재 정권을 유산하고도 싸워야 되는. 예.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어떤 그 예. 재계에서도 재벌만이 예. 살아남는 세상처럼 예. 이 정치도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거대 그 예. 재벌 정당, 예. 거대 정당들만이 그렇죠. 예. 자기들의 어떤 그 성을 쌓고 네. 그 안에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렇죠. 막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앞서 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기본소득 한번 짧고 간결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김종호 후보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현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아, 아무나 모든 뭐 연령의 사람에게. 연령 그렇죠. 뭐 네. 성별 뭐 네, 네. 뭐 신체 뭐 이런 재산 유무 또는 일을 하는지 일을 하지 않는지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사람이라면 이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소득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네. 근데 이게 어떤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게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기본소득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다른 나라가 있나요? 그 다른 뭐 해외 사례가 있나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어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법은 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돼서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정말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한번 일단 어느 규모로 실험을 해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실제로 하고 있는 데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곳이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이제 석유라는 그 공유 자원에 대한 배당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공유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다. 그런 인식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도 이제 공유제에 대한 권리, 이거는 누가 개인이 또는 기업이 사유화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석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유뿐만이 공유제 자원인 건 아니잖아요. 뭐 산, 강, 물 또는 세금, 결국 세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공유자원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핵심이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뭔가 준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권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권리가 될까 아니면은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건가 이런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상충될 텐데 네. 왜 녹색당을 하필이면은 이 기본소득에 꽂히셨는지.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녹색당의 입장에서 전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먹거리, 탈핵, 또 동물권, 또는 미세먼지 이런 생활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든 정치적 의제들의 가장 앞선 조건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숨이 막히는 사회에서는 뭐 내가 내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는 토론하고 아니면 정치에 참여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이럴 수 있는 여유나 시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녹색당이 동물권 주장하고 먹거리 주장하고 농업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내 문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녹색당의 가치에 동참해서 활동하고 싶어 하지만 활동할 시간도 없고 가치 있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일임에도 어떤 임금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숨통을 가장 기본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제에 같이 동참하고 또 사회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전환하고 사회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얘기한다. 저는 이번에 보면은 네. 이 녹색당의 기본 이 소득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정말 좀 더 와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 후보자별로 이제 각 정책들을 밀고 있지만 우리 김종훈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직접 이거를 앞장서서 무엇보다 이번에 피선거권을 획득한 만 25세라고 알고 있는데 직접 주장하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좀 어찌 보면은 후보자가 직접 느껴서 직접 그 정책으로 만든 건데 이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요.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정치판에 뛰어들게 됐는지 이런 개인적인 좀 이유를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한 건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우연히 이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도 많이 없었고 기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알게 되고 너무 일단은 저나 제 친구들이나 다 상황이 취업 준비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방에서 지내거나 뭐 이런 좀 기로에 늘 있잖아요. 결국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기본소득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일단은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활동했던 다른 친구들 모두 다 좀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탐색도 하고 아니면 뭐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술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내가 정말 자유롭게 꾸려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단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밖에 모르니까 거의 그래서 몇몇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고 계셨지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 그룹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기사도 정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우리가 직접 하자 캠페인이든 아니면 뭐든 하자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또 저는 녹색당원으로서 이제 녹색당에도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제 1년 전 정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원으로서 제가 활동해온 것과 이제 연장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고 이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정책 만들면서 장애인 운동하시는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싱글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서 실제 현행 복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오는 이 과정이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녹색당에서 그렇고 또 저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되게 좋은 취지고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맨날 좋은 공약 좋은데 그렇죠. 재원 돈이 없으니까는 기승전 돈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거를 녹색당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짜 네. 여기서 피터 선배의 질문을 더 받아서 4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40만 원을 지금 인당 모두 다 준다는 건데 네. 이게 어찌 가능한 건지 영세부터 노인까지 다 솔직히 보면 피터 선배의 말대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그 모 인사처럼 네. 허무맹랑하고 네. 한 사람당 천만 원씩 먹는다 네. 전 국민 40만 원 이런 그 뭐 사기성 공약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가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뭐 계산의 근거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계산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OECD 평균에 비해서 지금 조세 부담률이 낮습니다. 한 10% 정도 낮는데요. GDP 전체.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한 1인당 30만 원 정도 OECD 평균 정도만 우리가 제대로 세금을 걷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예산 낭비가 심한 나라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여도 재원을 많이 마련이 돼서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해봤고요. 한국적인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가능하다.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은 상당히 이미 조세 제도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국가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는
그러니까 단순 명쾌한 거죠. 단순 명쾌하게 도입할 수 있는 상품. 30만 원 세금 더 내고 40만 원 10만 원 내네요. 예. 근데 그 세금을 예를 들면 우리가 중산서민청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죠. 뭐 재벌을 포함한 부유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지금 어쨌든 법인세율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로소득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그건 사실 뭐 예전부터 저도 시민운동 할 때부터 주장했던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상화 조치인데요.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고 예산 낭비만 줄여도 이건 특별하게 뭐 새로 뭐 근로소득자들 같은 분들한테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 이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녹색당의 여러 가지 정책 중들도 뭐 기본소득이나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정당 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정치 구조 속에서 보면은 녹색당이 좀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이 좀 있어요. 일단은 여성당원이 굉장히 많고 청년당원도 네. 많고 여성당원 비율이 높은 걸로는 아마 해외에서 좀 찾기 어려운 정도라고 제가 네. 알기는 했는데 네. 네.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저희가 과반수가 넘어요. 여성당원 수가.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저는 어떤 단지 절차나 형식일지라도 그냥 대표자를 뽑을 때 저희는 일단 하승수 위원장님도 공동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연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모든 대표직에 그렇게 동수로 한 명씩 뽑거든요. 보통 정치 참여에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 대표는 이제 남성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저는 시민단체 모임 이런 데 갔을 때 대표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 이런 데 가면 정말 남성들이 많이 오는데 대표가 남성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게 실제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일을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성 대표자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토양 자체를 여성들이 평소에도 많이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분위기나 문화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차별적인 게 있진 않은지 계속 교육하고 이런 것들 노력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색당을 되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치의 시작은 지역당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네. 네. 서로 모여서 하고 네. 배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뭐 그 그 네. 시의원 나가고 도의원 나가고 뭐 구의원 국회까지 나가야 돼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합당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역 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당으로 하는데 네. 이 구조가 이 다른 데서는 정말 상명하복식 네. 이렇게 나오는데 녹색당은 좀 틀린데 네. 왜 이런 구조로 하세요? 처음에 이제 녹색당 창당할 때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좀 풀뿌리 자치운동 하던 예.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이제 일종 시민 후보 같이 후보를 지방선거 때 내고 지역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룹들이 좀 녹색당 창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중앙당이란 말 쓰지 말자. 네, 중앙 지역 이런 관계 쓰지 말자 해서 이제 녹색당 당원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중앙당이 없고 그냥 전국당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냥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헌에서도 이제 당헌이 정당의 헌법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녹색당은 지역당의 연합이다. 이제 이런 정신을 일단 우리 스스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거는 녹색당이 바라는 사회라는 게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역에서 사례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확산되는 것들이 외국의 녹색당들도 많이 밟았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탈핵을 하게 된 것도 독일의 어떤 작은 도시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해나가고 이게 이제 정책으로 설득력을 받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예, 그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당에서 지역이라는 건 어떤 국가의 하부 단위 또는 중앙에 종속된 단위가 아니라 아주 자율적이고 정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의 어떤 정치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역당의 연합이다. 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오면 이제 중앙당이 네, 있어서 네, 공천도 해주고 뭐 네, 이렇게 도도 좀 받고 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녹색당 네, 20대 총선에 이제 후보자들을 냈는데 네, 네, 어떻게 뽑았습니까? 후보자들 저희 뽑는 과정은요, 당원 총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려면 A 지역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었고요. 총회에서 이제 일단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시도당 뭐 일종의 전국당 이렇게 절차는 있습니다만 당원 총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특별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그냥 승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뭐 상향식 공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당원들이 일단 후보를 발굴하고 이제 예, 승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형식적 뭐 절차적인 과정은 거치지만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지역구 후보도 뽑았고요. 비례대표 후보는 전체 당원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전략 공천 이런 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험지로 가라고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아, 뭐 저희는 그랬다가 잘립니다. 소환당합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네, 당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당 네, 그 뭐 기탁금이라 그러죠. 네.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을 하는 그 1,500만 원이라든지 예비후보 300만 원 이걸 따로 내고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네, 가장 제가 놀랬던 건 뭐냐, 비례대표 후보가 임기 순환제를 정해놨어요. 네네. 누구보다 지금 비례대표 물론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4년 중에 네, 2년씩 해가지고 그 공약을 네, 실현한다. 솔직히 기본소득을 2년 내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 그러면은 김종 후보는 그 비례대표 대서 국회 들어가서 2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2년만 일하고 2년 내에 기본소득 완성시킨다라. 2년짜리 임기제네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년 다 하시지. 일단 저희는 한 팀이라고 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 한 명이 뭐 이렇게 같이 만들어놓은 성과를 독점하는 식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같은 팀으로서 녹색당이라는 당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경험해보는 것이 좀 이렇게 당의 차원에서 경험적 자원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도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팀으로 활동을 뭐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요번에 한해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팀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뒷번호 같은 경우는 뒷번호에 되신 분은 이제 그러니까 뒤에 2년을 하실 분은 앞에 2년 하시는 분의 보좌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네, 이제 연속성이 의정 활동 연속성은 보장을 하고 또 앞에 2년 하신 분이 뭐 뒤에 2년 하시는 네, 분을 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말씀 조금 우려는 네,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2년으로 이게 너무 임기가 짧지 않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번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팀으로 활동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의원님 소리 듣다가 이제 2년 뒤에는 보좌관 소리 듣는 거예요. 보좌관님이 의원이 되고. 그 때문에 제가 느낀 바는 이 기본소득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네, 올해 안에 뭐 입법화 시키고 내년에 당장 1단계로 해가지고 바로 시행한다는 네, 어찌 보면은 최초의 녹색당이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것과 좀 배치되는 좀 느낌도 드는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이 그 발표했잖아요. 작년에 발표해가지고 올해 바로 청년배당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시행할 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모든 녹색당도 뭐 한꺼번에 다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목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는데 뭐 10년 후에 한다, 5년 후에 한다 이거는 지금 당장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저는 뭐 어떤 의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국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네, 예,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목표는 좀 과감하게 잡고 또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다른 정치 세력들하고 토론하면서 뭐 현실에서 또 맞춰 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성남시가 작년에 발표하고 올해 바로 청년 배당 시행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녹색당을 보면은 제가 이제 당가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네. 당가를 보면 이제 새누리당은 좀 많아요가지고 저 같은 이제 그 옛날 통합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은 거의 이제 선거 차량에서 들려오는 그 네, 노래랑 똑 비슷하고 그 녹색당 노래는 보면 이게 가요인지 아니면 무슨 감성을 자극하는 뭐 노래인지 네,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선거에서 그 당가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 전 정치 불러오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네, 들었거든요 사실은 녹색 당가.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다 온 마음이 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길 꿈 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가치 녹색 땅이야 단가 넣어놓고도 이게 쟤네들은 뭔가 현실 정치를 모르느냐 뭐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텐데 현실 정치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우리도 현실 정치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건지요? 단가는 일단 저희가 빠른 버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못 들어왔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고요. 빠른 버전은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에서는 빠른 버전을 쓰고 있고, 현실 정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녹색당도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주체로서 지금 우리 스스로를 자리, 그러니까 생각하고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로고나 이미지 통일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평 같은 것도 좀 다른 정당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논평이 이제 처음에는 좀 저희도 약간 점잖게 가다가 요즘에는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확 다가가는 뭐 사이다 논평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논평으로 좀 논평 톤도 바꾼 이유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정치를 우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자신도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수막을 거는데요. 저희가 지역당 연합이라 가지고 경기 녹색당, 서울 녹색당 이렇게 씁니다. 저희들끼리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녹색당이 확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럼 내년 총선 때까지 올해 총선 때까지는 좀 우리 좀 서로 약간 양보해가지고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른 정당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자고도 이제 최근에는 좀 합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 우리 나름대로는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녹색당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녹색당이 그 익숙한 부분이 보면 이제 해외에서도 녹색당이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계속 그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녹색당과 한국에 있는 녹색당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신다면은 어려운 질문.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만들어진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 특히 이제 녹색당이 유명하잖아요. 유럽에서 녹색당이 만들어진 건 몇십 년 이제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관성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지금 정치 세력에서 가장 첨예한 것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녹색당이 가장 첨예한 지점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기사가 나오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녹색당이라고 생각했어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10년, 15년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한 정치 세력이 녹색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와 한국의 공통점이 녹색당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이제 될 수 있다면 녹색당이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녹색당의 어떤 그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의외로 되게 열심히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하시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뭔가 아시잖아요. 네. 좀 이렇게 지역에서 네. 좀 활동하다가 네. 좀 위로 해서 위원장 하다가 네. 공천 받고 네. 급배지도 달고 네. 뭐 이렇게 뭐 최소한 시의원도 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녹색당 운동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들이
녹색당이라는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환경을 잘 생각을 하셔갖고 그러시죠.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뭔가 탁 막혔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치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막혔던 지점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례 후보들만 보시더라도 뭐 김지원 후보님은 기본소득 운동하다가 결국은 정치로 풀어야 된다. 청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 또 황윤 후보라고 우리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동물권 관련된 동물 관련된 다큐를 계속 찍다가 결국 동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정치가 안 바뀌고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 에너지와 또 뭐 돈도 사실 우리는 당원들이 당비도 내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활동에도 막 참여를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기가 살아가면서 막혔던 지점이 있는데 결국 이걸 뚫으려면 정치가 중요하고 녹색당이 이제 지향하는 정치가 일종의 뭐 상생 내지 공생의 정치인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자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예, 지금 당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들처럼 내가 막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국회에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막힌 지점을 뚫어주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한 8천 명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 권력 의지가 너무 없어도 문제인 권력 의지는 강합니다. 권력 의지는 강한데 이 문제를 풀려면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집요하고 그런데 네. 아까 김지훈 후보님이 네. 말씀하셨지만 유럽 정당과의 네. 가장 유럽 녹색당과의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아봤느냐 안 잡아봤느냐의 네. 실제 그렇죠. 이 차이인 네. 것 같은데 네. 독일의 녹색당만 봐도 사회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솔직히 요시카 피셔 같은 네. 정치인이 네. 나타나고 네. 실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 어찌 보면 아마추어리즘적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녹색당이 지역 정치에서 이 양당 구도에서의 후보를 냈을 때 실제 과연 의원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그나마 있는데 이번에 지금 나온 그 비례대표 보면은 네. 줄었습니다 오히려 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녹색당이 다시 유럽처럼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거대 될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일단 뭐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되긴 했지만 3% 이상 되면 한석이 생기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네. 녹색당이 이제 비례대표에서 당선하려면 3%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4년 지방선거 때 1%에 그래도 많이 근접을 했습니다. 0.84% 정도 후보가 나간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뭐 3%까지 도약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 녹색당이 어쨌든 차근차근 정책과 후보들을 일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말씀대로 지역구에서는 녹색 당 당선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 우리 같은 양당 구조에서는 다만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경기도 과천에서 시장 선거에 그렇죠.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19%를 얻었습니다. 다른 제3 정당들보다 많이 얻었다고 다들 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유가 녹색당 인지도가 좀 낮은 게 문제인데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지율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비례대표 당선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고.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제 그런 비례대표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처럼 이제 뭐 서울 종로구라든지 이렇게 거점 지역에서 후보가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녹색 정치도 꿈을 꾸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번에는 꼭 3%를 넘기겠다라는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이제 한 지역에 진짜 네. 몰빵해갖고 네. 네. 이게 보통 이제 몇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이 녹색당은 제주도에 맞는 정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녹색당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어갖고 네, 네. 저는 이게 여기 그 명암을 보시면 딱 나서 이게 태양과 바람의 정당 딱 그 제주도죠. 딱 제주도거든요. 네. 저는 제주도에 네. 이게 좀 녹색당이 활활 이렇게 타올라갖고 네. 그 지역 정당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부분 알래스카 같은 네, 네. 요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2공항 할 때 거기 돈 네. 나오는 거 다 그러면은 네.
도민들한테 나눠줄 것이냐.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제주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서 네. 중앙당 아니 전국당 차원에서 제주당을 좀 확실히 밀어줘서 이번에 네. 제주 녹색당이 확 이렇게 좀 뜰 수는 없을까. 제가 제주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4년 살아가지고 네. 이제 또 제주도도 좀 알고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소망이 있고 우리 녹색당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그런 애정이나 관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아마 제주녹색당이 좀 확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라도 사실 이게 우리가 지방선거를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정당의 인지도가 낮으니까 지역선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녹색당이 좀 인지도 올리고 원내 진입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당이 궁극적으로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몇 개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대안을 실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안 모델을 만드는 게 좀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하여튼 올해는 일단 저희가 문턱을 넘는 게 예, 문턱을 넘어야지 이제 확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어떤 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네. 비례대표 네. 후보로 이제 나오셨으니까 자 선거운동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종인이라는 사람보다는 이제 녹색당을 이제 강조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일단 비례 후보들이 같이 책을 썼어요. 저희 후보들이랑 또 정책위원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녹색당을 설명하는 그리고 출마의변이랑 묶어서 낸 숨통이 트인다라는 책으로 전국 북콘서트를 일단 한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팔고 있고요. 이 때문에 네. 제가 출연료를 요청했었는데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콘서트 때문에 북콘서트 하고 나서 뭐 출판 기념일처럼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돈도 받았습니다. 많이는 못 받았고요. 돌아다니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숨통이 트인다는 이 제목처럼 좀 한국 사회 녹색당의 정치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례 후보는 이제 예비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법 소원도 지금 낸 상황인데 비례 후보는 길거리에서 마이크도 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목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부당하다. 이유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빼고 나서 우리가 재밌게 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뭐 재밌는 동영상도 만들 예정이고 또 기본소득을 자세하게 알리는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그러니까 기본소득 통장이라고 통장. 네. 하는 것을 지금 디자인을 해서 인쇄가 이제 거의 나왔어요. 근데 혹시 사진을 띄워드리나요? 다 띄워드립니다. 기본소득 통장을 만든 이유가 저희가 기본소득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다고 막연히 상상하는 거랑 통장에 찍힌 이게 보는 그쵸. 게 너무 다르거든요. 네. 거길 열어보면 매달 1일에 이제 40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돈 주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직 이제. 돈은 제의가 없어서 네, 상상하라 기본소득 이런 걸로써 네. 네, 그런 재밌는 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의제도 알리고 녹색당도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통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저도 네, 저 곧 나눠드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네. 저는 녹색당 우리 이제 김종훈 후보자님도 그렇고 우리 하숙수 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녹색당 후보자들을 만날 때마다 참 편해요. 네. 편하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 이 기분 좋은 정책들이 실제 항상 우려가 실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아 녹색당 안 돼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찌 보면 사람들의 우려를 어찌 극복을 할 것이며 정말로 기본소득이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 요거 있다 이런 느낌 없을까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네, 같은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결국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생각 관성이 있잖아요. 생각에도 지금 한국 사회 맨날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거죠. 맨날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에 그냥 익숙해져 있고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에도 그 관성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성을 깨는 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녹색당을 지지하는 게 그 뭐 전 용기를 내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용기를 내자 두려워하지 말고 좀 용기를 내자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전할지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용기, 그 관성, 그 쌓아놓은 틀을 이제 이렇게 좀 깨 부셔야만 사실 이제 진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비례대표 부분은 마이크 쓰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단순하게 이건 지금 사실 모르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녹색당은 왜 현실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뜬금 잡느냐? 근데 사실 장벽이 다 있는데 이 장벽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장벽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지금 현실 정치로 가고 싶고 권력부지를 좀 쟁취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제일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게 제일 녹색당을 힘들게 하나요? 사실은 돈은 우리가 뭐 어렵지만 빠듯하게라도 마련해가지고 이제 후보들은 전혀 개인 부담 없이 이제 당원들이 당비 모아가지고 그동안도 선거를 치르고 이번 선거도 그렇게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언론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이 이런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빼버리고 그리고 뭐 노출 기회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아까 말씀드린 인지도의 벽이라는 게 생겨버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녹색당이 이제 확산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좀 언론 환경의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국민TV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언론의 이제 장벽을 그렇다고 우리가 탄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계속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권자들하고 많이 접촉할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확보하고 있고 아까 비례대표 유세금지조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해놔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선고가 날 겁니다.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본 선거 운동 13일 동안만 유세를 하고 지금 유세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후보 유세는 아니고 정당 연설회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3월 때는 한 100군데 정도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녹색당 홍보 활동 같은 것들도 강화하려고 하고요. 아까 용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원들이 좀 용기를 이번에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칼을 가시네. 네. 19대 선거 때 서로 많이 협박합니다. 그동안 정당이 좀 뺏기고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인데 사실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뺏긴 자들의 어떤 그 반란이 이번에 좀 일어날 수도 있고 한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배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달 내 통장에 40만 원씩 들어온다면 아까 우리 김지원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40만 원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지금 청년들이 6,030원이라는 이 최저임금을 그렇죠. 받으면서 뭔가 투표할 시간조차 안 나고 있는데 40만 원이라는 이 어쨌든 금액이 생기면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그 용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대중들이 시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이 좋은 정책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항상 이런 저부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제 저희 당원 몇 명이 그 통장을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나눠주는데 시범적으로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걱정하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녹색당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계속 새정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새정치가 어떤 기존에 있는 정치를 자꾸 대풀이하는 게 새정치가 아니라 정말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색깔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를 이런 정책을 갖고 승부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근데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갈 길도 멀고 또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말 그 간단한 용기가 아니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뭐 위원장님 녹색당 홍보 한번 하시고 우리 김원께서는 좀 자기 자신을 좀 알리시는 기회 딱 1분씩 제가 드릴게요.
하위도님도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중간중간에 캠프를 설치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캠프를 쭉 설치해왔고 저는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색당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기적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뭐 녹색당이 뭘 권력을 장악해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에 진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4월 13일 날 녹색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네, 김은. 네. 저는 저 자신을 뭐 내세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녹색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녹색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 나처럼 이제 활동해온 어떤 청년 당원이 또 여성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가 될 수 있고 녹색당의 정책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 저부터 좀 자신감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헬조선에서 좀 최소한 기본소득은 있어야 하지 않나. 다 이민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이민을 약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같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기본소득이라고 좀 다들 좀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고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전 국민이 요구하게 되면 이 정책 안 할 수 없을걸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녹색당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분 좋게 시민들과 함께 또 당원들과 힘을 모아서 4.13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천만 서명 운동에 서명자로 나섰습니다. 재벌기업 회사원들도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회사원들은 자신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에 스스로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럴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 IMB부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Passed you by, I come.